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거에 엄청 호황이었던 거 알지? 먼저 이 거북선 사진 한번 볼래? 저기 봐봐. 알지, 거북선. 우리나라 저기서부터 배를 엄청 잘 만들었었잖아. 그치. 그래서 2000년대, 우리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가져왔지. 전 세계 10대가 있다면 그중에 4대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니까 진짜 말 다 했지. 오, 그러네. 대한민국이 배를 잘 만들었었구나.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 조선업의 위기가 찾아와. 왜? 2008년에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선박 발주량이 급격하게 줄었거든. 근데 보통 배는 무역을 할 때 많이 쓰잖아. 그치. 근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어들게 돼가지고 2007년에나 5천 척에 달했던 선박 발주량이 그리고 다음에는 1천 척까지 줄었다.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를 만들어주는 회사까지 많아졌어. 그럼 어떡해. 한 2005년에서 2006년도에 이제 조선사가 이제 호황이었을 때 조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거야. 배를 만들어주는 가격은 이제 치솟기 시작했고 돈이 되는 조선업에 너도나도 뛰어든 거지. 선박은 많아지는데 주문량은 줄어드니까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결국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었던 조선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이 조선업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그럼 조선업에 대한 얘기 왜 한 거야? 자,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너 혹시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 있어? 주식? 응. 투자는 깊게는 안 하고 삼성전자는 많이 봤지. 혹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중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몇 명일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한 그래도 삼성이 유명한,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이니까 한 2, 30만 정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400만 명이래. 400만 명? 400만 명이야. 생각보다 많네. 그치. 이 삼성전자 하면은 떠오르는 게 핸드폰이잖아. 스마트폰 파는 회사. 그치. 그치? 핸드폰, 반도체. 근데 생각보다 반도체의 매출이 훨씬 더 커. 스마트폰을 팔아서 버는 돈보다 이 반도체로 버는 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많거든. 아, 그 유명한 핸드폰보다 반도체가 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야. 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내가 너한테 뉴스 하나를 보여줄게. 이 뉴스 보니까 어때? 아, 중국 자본력이면은 우리나라 감당하기 좀 힘들겠는데? 삼성전자 주주로서 조금 불안해? 혹시? 당연히 불안하지. 중국 자본력 엄청 센데. 그치. 우리가 아까 조선업 이야기도 살짝 했었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위해서 너한테 조선업 이야기 들려준 거야. 아, 조선업도 중국 자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으니까 반도체도 이제 곧 힘들어질 거다. 그치. 한번 그렇게 될지 한번 들어보자고. 때는 2017년 11월 12일 이제 카오산, 롱웨이, 류쉐엔이라는 사람이 세 명이 모여서 반도체 회사를 창업했어. 아, 중국 CEO들이야? 중국의 CEO들인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세 명이 만든 회사 이름이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 근데 영어로는 HSMC야. HSMC. 이게 회사 이름이야. 근데 반도체 회사는 설립할 때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 많이 들 것 같긴 해. 그치, 많이 들 것 같지.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치.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 이제 우한에서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우한의 투자 담당자한테 이렇게 찾아가. 왜냐면 중국 정부가 방금 뉴스 보여줬잖아. 그치. 반도체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카오산이라는 사람이 우한의 투자 담당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 저는 대만에 있는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인 TSMC의 부사장 카오산입니다. 3조만 투자해주면 TSMC와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반도체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뭘 믿고? 되게 자신감이 있네. 투자해달라고 할 때는 계획이 필요하잖아. 그치. 카오산의 계획은 큰돈 투자 받고 좋은 장비 사고 전문 인력을 대고 고용해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거야. 그만한 계획은 있대? 이게 핵심이 뭐냐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중에 슈퍼을이 있거든. 이 회사는 첨단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EUV라는 장비를 갖고 있거든. EUV? EUV인데 이 장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를 확보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입지와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거를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냐에 따라서? 만약에 있으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근데 이 중요한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 회사가 또 아무한테도 안 팔거든. 명함 뒤에 봐보면 그 기기 얼마일 것 같아? 1억? 이게 원래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사이거든 원래. 근데 최근 수요 부족으로 3천억 원까지 육박해. 그렇게? 막 우리가 샤넬 막 사서 되팔듯이
그래서 그런 미세한 공정을 할 수 있는 기계가 곧 반도체 회사한테는 엄청난 기술 경쟁력이기 때문에 카오산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꼭 그 장비를 갖고 와야 돼. 중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타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었어. 응. 이러한 계획이 우한 투자 담당자 뭐라 했을까?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우리 회사는 22조 원을 투자 받기로 했다. 22조 원을? 그 카오산이 담당자에게 보여준 투자 계약서에는 베이징 관량 란주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게 HSMC가 25조 원을 투자 받는다라고 적혀 있었어. 이걸 본 담당자가 카오산을 믿고 3조 원을 투자해 준 거지. 이들은 우한시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을 키우기 시작했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재를 영입한 거지.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인 TSM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장상이라는 사람을 먼저 데리고 왔어. 장상? 장상이. 장상이? 이 대만 사람이거든. 이분이 반도체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CEO로 영입을 해. 아, CEO로?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 이분이. 그래서 장상이를 데리고 오고 중국 정부에서 3조 원 투자하고 다른 회사에서 22조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이미 게임이 끝난 거지. 거의 그냥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회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장상이라는 사람만 있어도 사실 엄청난 메리트인데 거기에 그런 돈과 중국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 세계 반도체를 좀 난다긴다는 인력들이 다 이렇게 온 거야. 짐을 싸들고. 아,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된 거구나. 그렇지,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보자. 계획이 뭐였어? 돈 투자 받고 사람 뽑고 그 다음 장비 사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럼 사람도 뽑았어. 장비만 사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그 장비 회사가 쉽게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 쉽게 안 주지. 그런데 장상이 네임밸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장비를 주기로 해. 아, 그 네임밸류. 유명한 사람이니까. 장상이라는 사람이 CEO고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이 명품격인 그 회사도 장비를 주기로 한 거야. 이미지 맞기 때문에 좀 잘했네. 그렇지. 기업은 결국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자, 이제 장비까지 얻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공장을 지으면 되잖아. 공장만 지으면 끝나네. 그래서 또 사이즈가 남달라. 중국이잖아. 그렇지. 중국 하면은 사이즈가 남달라지. 너 축구 좋아하지? 나 축구 좋아하지. 축구장 크잖아. 축구장 엄청 크지. 그 축구장에 60배. 60배? 축구장 60개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부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해. 자, 이걸 한번 봐봐. 응? 이상하지? 어? 차량도 없고, 오가는 차량도 없고. 어? 왜지? 그렇게 많이 투자를 받았다면서. 위대한 창업 신화처럼 보였던 이 HSMC의 문제가 2020년도 1월 달에 공장 건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표면이 드러나는 거야. 아, 잠깐, 그 안에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25조 원을 투자받는 회사가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 장상이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 나도 피해자다. 약속되었던 22조 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3조 원을 투자했던 우한시에서 조사를 들어갔지. 제일 먼저 창업자 3인방을 찾아 나섰는데 카오산과 롱웨이는 2019년도 5월달 퇴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니쉐에는 전부 다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고 뭐 대학은 커녕 초졸도 있었고 막 직업도 막 식당 주인?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 HSMC가 중국 업체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던 최첨단 장비가 있거든? 근데 그게 이미 수년 전에 나온 철진한 기계였었어. 근데 이렇게 3조 원이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기당했다라고 밝혀졌는데 중국 정부와는 어떠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거지? 묵묵부답이야. 그래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그 회사를 우한시에서 100% 책임지고 인수해버려. 그 유령회사를 인수해버린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장도 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거야. 중국 정부가 기업가를 빙자한 사기꾼들한테 당했다라는 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 3조 원에 사기당했다는 이슈만으로 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중국 정부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되게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많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한국에서도 많고. 맞아, 기술자 많이 빼가고 있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경제 의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굉장히 경계해야 되면서 또 이용할 건 이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우리 시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제 사도 되겠네.